네, 대략 앞으로 열흘간에 걸쳐서 우리가 코딩할 시스템의 요구 조건, requirements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만드는 것은 전자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국제공항, 국제공항 프리패스. 공항 프리패스니까 뭐 무심사 통과라고 해야 되나요? 심사 자동화라고 해야 될까요? 심사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 자동화 하는 게 뭔지 궁금하신, 아직 모르신 분들은 요거 혹시 공항을 이용을 안 해보신 경우, 제주공항을 안 와보셨거나 인천국제공항에 요런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 요렇게 지하철 개찰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런 시스템인데 요걸 요런 형태를 이용을 아직 안 해보셨으면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은 과거에는 출입국 할 때 심사위원회 심사관 앞에서 여권을 제출하고 얼굴 확인을 받고 막 그러는데 그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기계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현재 한국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188개예요. 그러니까 전체 199개국 중에서 188개가 우리나라가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이행할 수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전 세계 국가들의 90% 이상이 한국이 무비자로 갈 수가 있어요. 자, 비자를 받는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만 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국가에, 그러니까 188개 국가에 국가에 이런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자동 출입국 심사 가능한 이 머신을 설치한다. 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무심사 자동심사라고 할까요? 자동심사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우리 실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요거는 그냥 열을 코딩해서 될 게 아니라 뭔가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구성을 해야 될 대규모 프로젝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은 당장은 이렇게 이런 심사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관련되는 코드와 하드웨어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좀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하철 개찰구랑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위에 뭐 이 길쭉한 뭐도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통과를 똥똥똥똥똥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설명하기가 좀 상당히 좀 난감하긴 한데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로 나가고 한국에서 나가는 절차, 그리고 또 해당 국가에 도착했을 때 절차가 있어요. 출국할 때 출국 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다음에 입국했을 때 입국 심사를 거치고, 그죠? 다른 나라 타국가죠. 타국가 도착국가라고 그럴까요? 도착국가의 출국국가의 출국심사, 도착국가의 입국심사, 그리고 뭐 이행하고 난 뒤에 도착국가의 출국심사,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오는 그 출국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출국국가라고 그러지 말고 한국이라고 그럴게요. 한국의 출국심사, 그리고 여기는 이행지 국가, 이행국가라고 그럴까요? 이행국가 입국심사, 마찬가지 여행 입국과 입국심사,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야 되겠죠? 또 한국의 입국심사,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정들을 한번 자동화시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장치를 통해서, 이런 장치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장치가 한국과 무비자가 체결되어 있는 이러한 188개 국가, 188개 국가에다가 이걸 설치를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계 장치의, 그렇다면 이런 기계 장치의 구성과 설계가 필요하죠. 필요하고, 다음에 이러한 기계들을 188개 국가, 188개 국제공항, 국가의 국제공항이잖아요. 국제선이 지향하는 공항을 국제공항이라 부르겠습니다. 국제공항에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이 설치된 각 국가별로 일단 하나가 설치되었다고 가정을 하죠. 가정입니다. 하나씩. 그래서 188개의 기계가 설치되겠죠. 180, 한국을 포함하면 189개가 되려나? 국가에 각기 한 대씩 설치
뭐 상징이에요. 나중에 뭐 이걸 뭐 100개를 설치할 수도 있고 1000개를 설치할 수도 있고 일단 시나리오만 그렇게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그럼 총 189개죠. 189개의 머신들을 제어할 시스템을 설계해야 됩니다. 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일단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중앙 방식. 중앙이라고 한다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중앙 집중 제어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분산형도 가능하고 분산형과 또 다른 방식으로 디센트럴라이즈다. 디스트리뷰티드. 분산형은 디스트리뷰티드 되고 디스트리뷰티드 방식도 가능하고 다음에 또 다른 분산형인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산형인데 이번에는 얘는 디센트럴라이즈다. 디센트럴라이즈다 방식이 있어요. 얘는 되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인 블록체인 메커니즘이고 얘는 클라이언트 서버 얘 중앙 집중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고 분산형은 디스트리뷰티드 서버. 이런 약간의 시스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다 코딩을 해보려고 그래요. 뭐 열흘 사이에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먼저 이걸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이걸 코딩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이걸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딱히 뭐 서로 다른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하는 바는 그러니까 한국과 무비자가 체결된 무비자 협정이죠. 협정이 체결된 189개국을 여권 없이 여행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 합친 겁니다. 지금 하드웨어는 지금 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랑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우리도 이런 하드웨어를 구성을 할 텐데 이것과 조금 다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측면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등등 그리고 좀 정치적인 측면 세 가지 측면에서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기계적 측면, 기계적 구성, 두 번째 소프트웨어의 모듈 설계 들어갈 것이고 다음에 정치 사회적 이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 사람이 사고를 치고 도망간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또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코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코딩은 열흘 만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11월 20일경에 시작을 해서 11월 30일에 전반적인 설계와 코드까지 실제 동작하는 코드까지 구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 코드가 100% 완성되지 않았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용할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당연히 들어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갈 순 없죠. 그리고 리액트도 좀 들어갈 겁니다. 리액트와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도 이용할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와 리액트 네이티브 그리고 여타 뭐 저 엑스트림이라든가 사이클 JS와 같은 일련의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그러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것이고 요게 첫 번째 도구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엘릭스를 쓸 거예요. 엘릭스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엘릭스와 그리고 피닉스라고 하는 피닉스 웹 프레임워크죠. 웹 프레임워크도 쓰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도구입니다.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 이쪽은 OOP 방식이에요. 그리고 임페러티브 방식이고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릭스와 피닉스는 데커러티브 그리고 펑셔널의 코딩 방식입니다. 두 개의 코딩 메커니즘이 달라요.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보고 장단점을 판단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러스터를 이용합니다. 러스터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일단 이번 열흘 동안의 코딩에서는 주로
JS와 엘릭스를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롤러스터는 뭐 추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남겨놓겠습니다. 나중에는 러스터를 이용해야 될 거예요. 왜냐니까 이런 기계장치잖아요. 이런 기계장치들을 제어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죠. 로봇, 이게 일종의 로봇인데 로봇들을 제어하는 언어로서는 지금 JS나 엘릭스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현실성이 없어요. 러스트로 하거나 아니면 C 언어로 하거나 아니면 자바로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C나 자바보다는 개인적으로 러스트가 월등히 진보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스트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부터 해서 기계적 구성부터 소프트웨어의 모듈 설계 하나씩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코드 구성도 일단 엘릭스로 먼저 골격을 잡고 필링스와 앱 그리고 필요한 부분 JS와 TS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JS와 TS로 균형을 잡아서 엘릭스로 잡아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